중년 트롯 젠젠 젠틀맨 낭만 가게 48년산 위스키 보이스. 뭐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가장 뿌듯한 말은 이름 앞에 붙는 두 글자 가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천태만상에 모신 초대 손님입니다. 가수 김용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낭만을 노래하는 낭만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천태만상 찾아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상당히 또 예. 전에 이제 미스터 로또라는 이제 스핀오프 프로그램에서 가장 나오셨죠. 최근에 만나 뵙고 맞습니다. 그때는 조명도 막 포로코 어둡고 예. 그래서 예. 옆통수만 몇 번 이렇게 스 이렇게 뭐 뵙고 이렇게 뭐 말도 뭐 예. 어쩌고 저쩌고 뭐 충분히 몇 마디 나눌 시간이 없죠. 맞아요. 그랬는데 예. 이렇게 실제로 앞에서 예. 지난 이 보이스를 들으니까 좀 달리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세요? 그때는 키도 이렇게 예. 제대로 이렇게 가늠을 못했는데 네. 엄청 키도 크시고요. 예. 대단합니다. 또 이렇게 피지컬이. 예. 감사합니다.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니 네. 진짜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요? 네. 저희 어떤 건가요? 첫 싱글. 가수로서 첫 싱글 낭만연가 발매 다시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수라는 앞서 그 타이틀이 붙어도 이제는 좀 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노래 같으니까. 원래 미안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경연을 나갔을 뿐이지 사실 제 노래가 없는 상태였으면 가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드디어 제 노래가 나와서 이제는 가수 김용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 싱글이라든지 그런 앨범은 전혀 안 내셨어요? 예, 없었어요. 어머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발매하고서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낭만 가게. 그렇습니다. 이런 닉네임을 좀 얻어진 그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경연 나가서 첫 번째 곡이었죠. 그냥 처음 선보이는 곡이 낭만에 대하여였는데 그 한 곡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이렇게 큰 반향이 클 줄은 몰랐고 그때 별명들이 다 생겼습니다. 낭만 가게, 위스키 보이스, 위스키 보이스, 트롯 젠틀맨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곧 가을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네. 뭐 이렇게 베이지 수트를 입으셨네. 어우, 네. 벤쩍이 까머네. 왼쪽에 반짝이 브로치까지. 이렇게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이런 의상도 입으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노래하실 네. 때도 더 좀 네. 가을 냄새 풍기실 것 같아요. 노래도 좀 그럴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옷은 TPO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웃음소리가 아주 과시는. 아니, 제가 미처 몰랐는데 예. 이 마이크에 가려서 못 봤는데. 예. 그래서 저만의 제가 계속해서 그 정장을 입고 뭐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20여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만의 또 옷 입는 방식이 있어서 기존에 또 가수하고는 또 다른 저만의 색깔이 있지 않을까. 어떤 예. 방식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게 담백하니 네, 그렇게 입는 것을 제가 추구하거든요. 네. 아유 옷도 멋지게 입으시고 이렇게 나와주시고 요즘 뭐 쉬는 날도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고 네. 들었는데 요거 질문 좀 고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대본 보시면서 네. 나는 아직 목마르다 아니면 솔직히 이틀 정도 좀 쉬고 싶다. 이따 밸런스 게임 할 건데 좀 워밍업으로 네. 대답해 주신다면 너무 바쁘시니까 굉장히 또. 요새 그 두 가지 생각을 사실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타도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정말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다가 저는 사실 노래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맞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니까 그냥 약간의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서도 일단은 일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쉰다기보다 연습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야, 자나깨나 예. 연습 걱정. 예. 야, 그치만 골라 주신다면. 아, 왜 숲이어 가죠? 아, 무섭네요. 목마르다 쉬고 네. 싶다. 목말라 아니면 쉰다. 목마르다로 하겠습니다. 목마르다. 네. I'm still hungry. 아유, 진짜로. 아니 그 정도로 진짜 네. 이 음악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또 그때 무대를 이렇게 뵙고 또 네. 영상을 보면서 참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진심으로 해야죠. 미스터 트롯 2 결승전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리고 화제성에서는 1위를 하셨잖아요. 네. 그 아쉬움도 약간 뭐라 그러고 화제성으로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좀 어떠셨고 제가 만약에 네. 원래 가수였고 네. 출연을 한다 했으면은 누구나 아마 상위권에 1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참여해서 어떤 의미를 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화제성 1위도 그렇고 뭐 인기 투표 1위도 그렇고 한 번씩 했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조금 받아들여지지만 그때는 그래서 위로보다도요. 아쉬움보다도요. 그냥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제 스스로의 충격이. 믿을 수가 없었죠. 진짜 엄청 이렇게 또 행복하시고 예.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또 이 가수가 되기 전에 그런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도 네. 인기가 많으셨다고요. 공부도 잘하셨고. 아유 그럼요. 어디서 모르셨어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는요 그 극단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극단적인 거 안 좋아하고 늘 1등만 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상위권 정도에 내가 원하는 학교 갈 만큼 하면 된다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도 있어서 제 취미생활 할 거 하면서 다 그 맞춰서 공부했던 1등은 다 가끔씩 한 번씩만. 톡톡. 네. 예. 그게 어떻게 삶의 모토인가요?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생활 20년 해왔잖아요. 네. 제가 그 맡겨진 거 일 못하면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치열한 경쟁. 그렇죠. 가수로 무대에 서면은 적어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야 되는 게 제 성격인데 네. 꼭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꼭 하지 않는다. 예. 저만의 색깔로. 네. 최선을 다하고. 백주연님께서 용필님 네. 목소리 아주 낭만 목소리예요. 너무 좋아요. 이 목소리 알바 같은 아이고 하셔도 진짜 먹어주셨겠다. 사람과 정열을 그대에게. 어머 좋아요. 막 이런데 진짜로 목소리. 예. 한선덕님은 아나운서 이미지뿐 아니라 이제 완전한 가수 얼굴이네요. 너무 멋져요. 아 이게 가수 얼굴 아나운서 얼굴이 따로 있나요? 좀 약간 있다고 느껴지시나 보다 한선덕님은. 그렇군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좀 연예인같이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긴 해요. 주변에서. 그리고 약간 스타일링도 좀 달라졌나요? 좀 신경 쓰죠. 제가 늘 평상시에 다니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하시고 뭐 사인을 해달라 그렇죠. 하시고 이러니까 항상 아 잘하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사진을 못 찍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엉망인 상태에서는. 그렇죠. 예.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약간 배우 같은 느낌도 좀 납니다. 선생님. 예. 김설아님은 네. 진짜 조만간 스크린에서도 뵙는 거 아니에요? 오 배우 같으세요라고. 영화에 여러 편 출연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영화 그 야구 주제로 한 퍼펙트 게임에서는 사회자 골든글러브 시상식 사회자 검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무서운 영화 아니에요? 예, 무서운 영화죠. 거기서는 또 현장을 전달한 기자 역할.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 아나운서 역할로 나온 거예요. 야 그래도 좀 다르죠. 진짜 예. 실제 기자 아나운서요. 인 거보다 조금 더 감이 되지 않나요 연기가? 그냥 전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냥. 예,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뭐라 그럴까요? 그 두사부일체? 예, 예. 뭐 그런 영화 그런 느낌 약간 나지 않아요? 거기 이렇게 책사 같은 느낌.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저는 뭐 배우로서도 예. 나중에 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788 하나님 소개해 주세요. 좋은 목소리로요. 용필오라방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시댁 식구 신우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시댁만 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 아 옆집 오빠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제 말씀할 때.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친근하고 많이 예. 보고 또 노래도 듣고 싶어 하시고. 신우들하고 이렇게 좀 가깝게 말씀 나누시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네. 부드럽다. 좀 다르다. 그래요? 약간 다른데요. 정말로 목소리도 저도 약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아이, 늘 라이브 듣고 싶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이번 신곡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한번 들려드릴까요? 예, 예 노래 짧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낭만 연가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상하게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잘 바라봐주고 지켜주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나를 좀 묵묵히 지켜봐준 내 옆을 같이 걸어준 때로는 내가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첫 곡 그 의미를 담아서 정하게 됐고 제목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낭만 김용필이라는 별명이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연가 거기에 낭만 연가라고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또 네, 이 참여를 또 하시고 예, 의논을 해서 짓게 됐습니다. 너무 낭만적이시다. 낭만 연가 라이브 네. 그러면은 청해 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유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우리 천상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주 주세요.
당신은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여 당신은 나만의 등불이여 또 나의 행운이여라 쓸쓸히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 그대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않도록 내 맘에 새겨두겠소 아름다운 당신은 내 맘에 빛이 되리라 떨어진 낙엽들마저 몸을 준비한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네 그대 나를 기다려준 것을 쉼없이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다면 커다란 그늘 아래 기대 누워서 그대를 바라보겠소 당신이 꿈꿔왔던 행운이야 아 당신이 내 맘에 빛이 되리라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나 영원한 나만의 사랑 아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그대만을 비추리라 그대만 바라보리라 오! 와 마지막에 오! 어쩜 이렇게 촉촉하니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요 배미숙님 예. 낭만연가 내 생애 최고의 노래입니다 네. 오윤정님은 낭만연가 너무 멋지네요. 오늘 개탄날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0993님께서는 용필 가수님 덕분에 귀요광 행복합니다. 항상 응원해요 해주셨어요. 봄봄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아 노래방에서 불러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어려우셨다고요. 편하게 불러주시니 듣는 귀가 행복하네요. 사실 이 노래가 막 들을게 막 화려한 노래는 아닌데 네. 담백하게 담담하게 그 님을 떠올리면서 들으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한 음절 한 음절 다 꾹꾹 눌러 담아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부르시는 그런 어떤 모습에 많은 분들 감동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애님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살도 네. 좀 빠지신 것 같고 수트 색깔이 너무 멋지세요 하셨는데 아, 이게 웜톤 뭐 여름톤 쿨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베이지색 약간 웜톤이셔요? 저는 원래 흰색 하고 블랙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겨울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어, 예. 근처에 좀 강했는데 네. 이 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다 보니까
가을 이미지. 브라운 톤 옷들이 잘 안 어울렸어요. 근데 예. 이게 노래를 낭만 연가를 예. 부르시면서 더 잘 어울리게 이게 바뀌었나요? 살 색깔이? 메이크업을 해서 얼굴이 환해져서 그런가? 사실 얼굴 톤 따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옷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활짝 피시면서 네. 또 낭만 가객으로서 낭만 예. 연가 부르시니까 탁 얼굴 색도 바뀌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김영자님 소개해 주세요. 김영자님 가사 전달력이 진짜 최고네요. 이 감미로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처럼 황홀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황홀해서 예. 와 저절로 흠뻑 빠져서 지금 또 이렇게 팬분께서 주신 네. 이 커피를 들고서 어우. 노래와 함께 네. 음미했어요. 비가 오는데 설마 있는데 앞에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예. 김영자님께서 예.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윤인숙님은 네. 라디오에서 들으니 목소리도 더 부드럽고 듣기 좋습니다. 외모는 물론 스타일 또한 멋지고 지성, 인성, 갬성의 마성의 매력까지 와우. 다 가진 독보적 존재감. 김용필 네. 가수님 낭만연가 대박 행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으로 다 라임을 해주셨어. 지성, 인성, 갬성, 매성. 야 포성으로다가. 네. 라임이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아니 진짜 팬분들의 말도 참 힘이 되셨을 것 같고 좀 누군가에게 좀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이 있나요? 아, 그 제 팬클럽 이름이 용필 하모니 다 같이 어울리면서 아. 다 같이 마음 나누면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하모니라는 이름을 넣어서 용필 하모니로 지었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사연이 이렇게 그 지금까지 겪어오시면서 가족과의 사연 본인의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의외로 사실 주변에 보면은 사는 게 좀 넉넉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은 다 잘 막 이렇게 네. 좋아 보여도 너무 힘듭니다. 마음 구석에 다 힘든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면 사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아요. 우울감이 온다든가 의욕이 떨어지고 집 밖을 나가기 싫어진다든가. 그런데 제 노래 듣고 집 밖을 나오시고 비행기도 무서워서 안 타셨던 분들이 지방에서 행사한다 하신다 그러면 다 제주도로 오시고 울산, 부산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생활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참 감사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행기 공포증도 이긴 네. 와 잠도 푹 잘 주무신다고 하고 꿀잠 되시고 예. 아유 이 또 박성웅 씨도 많은 또 힘이 되어 주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경연대회 나왔을 때는 배우 박성웅 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응원해 주셨다고요. 나가서 하는 모습이 대견했나 봐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절실하게 부르는 모습이 형이 그랬어요. 형은 저한테 20여 년 동안 무명 배우부터 시작을 해서 주연 맡기까지 그 과정을 고스란히 봤거든요. 같이 그때부터 이제 2년이 그렇죠. 돼서. 예. 그런데 이 형은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개척해 나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딛고 올라서고 있는데 뭔가 저는 제자리인 듯한 동생은 그게 한편으로 미안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도 어디 가서 제 자랑도 하고 싶고 한데 내 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방송은 하지만 이름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형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근데 이제는 어디 가서든 김용필이 내 동생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본인이 기분이 좋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또 문자라도 한 줄 모아 보내주실란가. 얘기를 해놓을 걸 그랬나. 지금 아마 거제에서 드라마 촬영 한창 중이어가지고 제가 촬영 들어갔을 때는 전을 연락을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아니 또 집중하셔야 되니까. 예. 많은 분들이 김용필 씨 노래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네. 또 본인이 치유받는 느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느낌이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때가 좀 언제였어요? 좀 어떤? 약간 무대에 올라갔을 때 예.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무대요? 또 무대 많이 쓰시니까. 또 뭐 노래 말고도 뭐 치유해주는 취미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등산 캠핑 좋아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 일단은 그 기억에 남는 무대는요. 예예.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저는 늘 방송 진행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대 올랐는데 전국에서 한 50여 분이 팬분들이 오신 거예요. 현수막을 다 맞춰서 저녁에 하는 공연을 보시려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다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흥분이 되고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또 노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감정 조절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만 아 이것이 교감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아바타 이 교감하듯이 예. 해가지고 눈을 다 마주쳐주고 계시잖아요. 50명 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노래하면서 이렇게 촥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또 노래 이 나의 영토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나의 무대에서. 영토요? 나의 영토가 그 미스터 로또에서 불렀는데 예.
또 이렇게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 50분들 캐 해가지고 네. 저희 지금 바로 불러드릴 나의 영토 라이브 네. 청해 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천상 여러분은 역시나 많이 또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지금 바로 띄워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반주 주세요. 나의 영토.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 센지 아니면 네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전골냄비를 들 테니 자기는 리모컨 들고 TV나 보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것은 나의 영토야. 음식도 내가 다 할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기를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잘 생각해봐. 군대 다녀오면 남자는 각 잡는 신이 되지. 신이 된 남편은 빨래각을 잡을 테니 여신은 누워서 과일이나 먹으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세탁기를 돌리려고 해. 이것은 나의 도구야. 빨래는 내가 다 할게. 사실 나도 알아 넌 내게 과분한 사람인걸. 그런 너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 값비싼 명품백 다이아는 못해줘도 뜨거운 이 마음 당신만을 사랑할게.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것은 나의 영토야. 힘들면 그냥 사 먹자. 명절날 음식같이 해. 당신은 내 사랑이야. 진짜 너무 좋아하셔요. 지금 스누피님도 나의 영토 들으면 네. 집안일을 스톡했어요. 스톱했어요. 백주연님도 야 이 매력 어쩔 거야.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면서 네.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 무대 위에서 이렇게 예. 보여주실 때 이렇게 또 마주한 그런 팬분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네. 보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아, 그 그래서 확대가 돼요? 미소가 너무 멋진 김용필님. 손바닥 불나도록 아, 박수를 보내요. 오윤정님 보내주시고. 야, 숨 돌리실 동안 배미숙님은 예. 나의 영토 정말 찰떡같이 잘하십니다. 어쩜 이리 자연스럽게 잘 부르시는지 네. 가수님의 생활인 듯. 아 어때요? 해본 사람은 알죠. 실제로 네. 좀 잘.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차피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양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아내가 없을 때는 아이들을 봐야 되잖아요.
정말 해보고 알았어요. 집안일은요 아무래도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얘기하려면 안 돼요 남편들은요. 그럼요. 어떻게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죠. 예.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됐어 왜 이거 아직까지 쌓여 있어 이게 집안일이 빨래하고 헐거 청소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얘기를 네. 해줘야겠군요. 그러면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나. 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김향수님은 또 역시 발음이 귀에 네. 쏙쏙 들어옵니다. 용필님 남자 봐도 매력이 어휴. 넘칩니다 하시고. 더욱더 매력 넘치는 시간 이후에 또 함께합니다. 네. 쭉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김용필 씨와 또 재미지게 3부에 함께할게요. 뭐 밸런스 게임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뭐 다 좋아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따 봐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김용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워밍업으로 슥 이제 뭐 밸런스 게임처럼 여쭤봤는데 네. 약간 힘들어하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선택하기가. 그런데 이제 밸런스 게임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네. 질문들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혜정님께서 혼자 식사할 때 대충 냉장고 음식 꺼내서 먹기, 접시에 맛깔나게 플레이팅해서 먹기. 대충 먹기. 혼자 먹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누가 같이 있거나 손님 오시면은 그때는 신경을 씁니다. 네, 혼자 먹을 때 뭐 끼니만 때우면 되니까. 네.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뭐 접시에 올려놓는 건데 뭐 먹는 거 음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들어가서 섞이면은 그렇죠. 뭐 그거다. 네. 요리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행복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행복이 몇 배가 됩니다. 그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집에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막 불 써가지고 막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어떤 각종 재료를 써서 하기보다는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굽고 적당하게 삶고 적당하게 끓이고 이렇게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야 그럼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그럼 뭐 지금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은 전어? 근데 전어는요 무침으로 좀 먹어야 맛있긴 맛있는데 이런 날엔 저 조개탕을 따뜻하게 칼칼하게 끓여서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칼국수 넣어서 겉절이 김치랑 해서 곁들여 먹으면은 그냥 딱 끝입니다. 전문가시네. 네. 말씀하시는 것도 와 조개탕. 오늘 저녁 메뉴스 생각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배정환님은 더 부끄러운 상황은 첫 음절 놓쳤을 때 아니면 노래하다가 가사가 꼬일 때. 이 가수라면요 참 이 부분이요 더 부끄러운 상황은 사실 첫 음절 놓쳤을 때가 더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중간에 꼬이는 거는 꼬이면 어떻게든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얼버무릴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이러면 난감하죠. 맞아요.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김종영님 소개해 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더 싫은 것은 맞춤법 틀린 것 지적하는 사람과 맞춤법 틀리는 사람. 저는 틀리는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라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맞춤법이 틀리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저한테 알려주는 것도 저는 감사해요. 지적하는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맞춤법을 오히려 한두 번 틀리는 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수시로 엉뚱한 걸 틀리면은 조금 제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왠지 뭐 네. 왠지 뭐 이런 거 막 직업 의식 때문에. 네. 여쭤봐야겠네 나중에. 네. 웬 떡이지 하고 왠지 떡을 먹고 싶냐고 왠지와 웬의 그 맞춤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냐 네. 오냐. 그렇죠. 따로 여쭤봐야겠어. 네. 헷갈리는 건. 네. 이수기님도 소개해 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슬플 때 눈물을 참는다와 실컷 소리 내서 펑펑 운다. 가급적이면 눈물을 참습니다. 눈물도 자주 보이면요 값어치가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남자들은. 한 번은 울 수 있습니다. 응애 하고 네. 태어날 때.
아니요. 살다가 그렇죠. 네,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근데 시시때때로 나 힘들어서 울어 울어 이러면은 매력이 없어요. 혼자서는 좀 자주 우시나요? 혼자서 노래하면서라든가 그 드라마 책을 볼 때 감정에 빠져서 눈물이 살짝 비치는 적은 간간이 있습니다. 아, 그 이제 네. 소개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 예. ENFJ라고. 예, 예, 맞습니다. 극 F신가 보다. 그렇죠. 감성적이에요. 그런데 가수는 특히 저희 방송할 때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감정에 대한 몰입이 또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감성은 불을 꺼트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야, 시적인 낭만 가객이시네. 감정의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된다. 예, 예, 꺼트리면 안 됩니다. 감성이. 그럼 가수 끝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태워야 됩니다. 네. 절대 이 뭐야 감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정숙님은 예. 김용필님 외모, 노래 실력 누구 닮았나요? 아버지냐, 자, 어머니냐? 얼굴은 둘 다 양쪽 다 닮았고요. 키나 손발 길쭉과 손가락이 제가 엄청 길쭉게 길한데. 왜 이렇게? 네, 이게 손발이 커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손이 농구공 이렇게 잡힐 정도인데요. 비교해 보면. 네네. 이제 카메라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와, 손 엄청 크세요. 제 외할머니께서 예전 분이신데도 그렇게 손발이 길고 손가락이 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외탁을 했다. 체형은 네 그렇습니다. 장수시네. 그렇습니다. 뭐 관우 손이요. 그렇죠. 노래 실력은 아버지께서 노래하는 건 좋아하셨는데 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세요. 즐겨하세요. 즐겨서 좋아하세요. 네. 저도 뭐 연습을 해서 이렇게 갈고 닦은 거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노래는. 네. 또 비온다님께서 DJ 네. 제이가 온다면 오전 시간대냐 오후 시간대냐? 저는 차라리 오후 시간대로 하겠습니다. 네. 좀 늦은 아침에는 시간대. 좀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차는 저는 뜨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오후에 차분하게 들려지는 것도 오히려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백호 DJ님도 네. 저녁 예. 시간에 낭만시대에서 목소리가 예. 박은영님께서는 평소 즐겨 입는 것은 트레이닝복이냐 티셔츠와 청바지냐? 그렇습니다. 트레이닝복은 가급적이면은 잘 안 입습니다. 운동할 때나 아니면 집에 잘 때 말고는 잘 안 입습니다. 진짜요? 네, 오히려 티셔츠와 청바지에 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 트레이닝복 참 자주 입거든요. 밖에 항상. 다니실 때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된. 그렇죠. 아니요, 트레이닝복도 잘 입는 분들은 굉장히 멋쟁이 패션이에요. 항상 또 뛰어다니고 하니까 네. 그러시구나. 티셔츠와 청바지 좀 갖춰 입게 좀 약간 댄디한 느낌이 나실 것 같아. 예. 항상 김창래님께서는 댄스냐 발라드냐 어떤 장르 선호하세요? 발라드를 선호합니다. 야, 아까 감성. 예. 촉촉하게. 저한테 어울리는 것을 해야죠. 네, 댄스가 쉽진 않더라고요. 또 하는 분들이 하셔야죠. 7564님 소개해 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자녀가 아나운서와 트로트 가수를 고민한다면 어떤 쪽으로 밀어주실 건가요? 여분 알 수 없어. 네, 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행복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라면 고민을 더해보라고 할 겁니다. 차라리.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 네. 질문은 그러면 한 10수년 후에? 10수년 네. 후에 다시 한번. 네. 둘 중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양해해 주세요. 네. 7564님 죄송합니다. 부드러워. 다 양해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7564님 양해해 주세요. 네. 양해하지. 100번 1000번이고 양해하죠. 하지만 요 라이브는 저는 네. 꼭 들어야겠습니다. 요 네. 노래 어떤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한 곡을 라이브로 더 들려 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셔서 이제 가을의 초입이잖아요. 네. 네. 최성수 선배님의 해후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해후 네. 요거 네. 요거 또 이제 아나운서 네. 출신이시니까 네. 뜻이 정확하게 뭐죠? 후회 뭐 이런 뜻인가요? 해후가 오랜만에 사랑을 놨던 사람과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아, 해후를 풀다 뭐 이런 해후. 네, 그 여기 좀 가는데. 아, 이거 페퍼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 참 사랑의 감정을 나눴던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맞다.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예전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까를 두고 마음속에서 고민일 겁니다. 이제 떠오르네요. 단어 네. 뜻이 딱 떠올랐어요. 해후. 네. 이 노래 라이브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역시나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오늘 비도 오가지고 분위기 죽여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김용필 씨의 목소리로 해후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여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 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 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오늘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짓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난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 사랑하고파 어쩌면 난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이 진실이었어 이렇게 아유, 노래가 절로, 이거 춤이 절로. 눈길이 가서. 이 노래는, 예. 야, 그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999 하나님께서도 가을비와 노래 목소리 3박자가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춤을 추고 계시다고. 또 차정우님도 낭만가게 김용필님의 목소리가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해후도 참 잘 어울리세요. 아니 진짜로 참 이게 어머 촉촉해라. 오늘 진짜 날씨가 계절하고 딱 맞는 노래 같아요. 6577님 소개해 주세요. 첫 소절부터 마성의 목소리 참 좋네요. 김용필님 목소리에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예. 가끔씩 이렇게 문득문득 잊고 지냈던 분들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박윤미님 보라로 보는데요. 따뜻한 카푸치노가 생각날 만큼 없던 추억도 나게 생각나게 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 자꾸 옛날 기억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셔요 지금. 웃는 것도. 진짜 너무 멋있으시다. 지금 팬분들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6185님 소개해 주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책임지세요. 일 못해요. 엉엉엉 하셨네요. 마음 일단 따뜻해지셨으니까요. 눈물도 가끔 쏟아야 돼요. 억눌려 와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좀 쏟을 때 쏟고 감정 비워내고 그래야 또 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목소리를 듣고서 현영 씨가 48년 산 위스키 보이스라고 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위스키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도라지 위스키 쪽도 그렇고. 네.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해본 가장 비싼 위스키는 30년 산이거든요. 저 면세점에서. 근데 48년이 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네, 36년짜리가 있습니다. 네, 위스키 중에. 있고. 위스키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합니다. 술이란 술은 다 좋아합니다. 역시 감성이 있으시니까. 요리에 따라서 선택할 뿐입니다. 이야, 진짜 프로페셔널하시네. 이게 음식에 따라서 주종도 바뀌어가면서 네, 진짜 즐길 맛있거든요. 줄 아시는 분이시다. 아니 스케줄 막 바쁘시니까 밥도 잘 못 챙겨 드시지 않으세요?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평생 먹은 도시락을 오래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경연할 때도 하루 종일 갇혀서 삼시세끼 다 도시락 먹고 그쵸. 프로그램도 녹화하면 저기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차에서 또 밥도 먹고 근데 차 안에서 예전에는 음악을 들었는데 이제는 노래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또 노래 진심으로 이렇게 낭만 연가 노래도 또 앨범도 여러분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만드신 곡이잖아요. 네. 드라이브 뮤직으로도 낭만 연가 참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딱 어울리죠. 네. 또 앞으로 미스터 트로트 전국 투어도 지금 전국 투어가 이제 일단락이 됐고 다행히 호응을 많이 해주신 분들도 아쉬움이 크다 그러셔서 앵콜 공연이 있습니다. 10월 7일, 8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예매를 많이 해주셔서 또한 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은 지금 단독 콘서트 보고 싶다는 분들이 좀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수시니까. 제가 적어도 제 노래가 5곡 이상 10곡 정도는 쌓여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연말에 어떻게든 좀 요구가 많으면 준비는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또 자주 또 여러분 보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또 김용필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히나 낭만 연가 노래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가을날에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요 노래 김용필 씨의 여자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요. 요 노래는 어디서 좀 선보여주신 그 미스터 로또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 추억의 노래라면서 좋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요 노래 띄워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오늘 참 잘 나와주셨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